안녕하세요. 미국 리뷰하는 단원입니다. 오늘은 1,000만 원 벌어도 거지로 사는 캘리포니아 사람들 이야기할 건데요. 아메리칸 드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월세랑 각종 할부에 숨만 쉬어도 무조건 돈 천 나가는 서든 캘리포니아 4인 가족 생활비. 뭐 하는데 1,000만 원 다 닦아 쓰고 거지로 산다는지. 자, 출발합니다. 미국은 땅도 넓고 날씨도 인종도 다양해서 제가 살고 있는 서든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중산층 평균 소득은 연봉 $78,000, 하나로 1억, 월 평균 약 800만 원 정도인데, 캘리포니아도 지역적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산호세, 샌프란, LA, 오렌지 카운티가 생활비가 비싼 편이에요. 제가 사는 LA 오렌지 카운티는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가 중산층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말할 4인 가족 생활비는 한국 사람이 선호하는 학군 좋은 지역 중상에 해당하는 지역 기준이에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강도 같은 생활비의 근원은 주거비용이에요. 4인 가족 사는 방 3개짜리 아파트나 주택,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 렌트비는 $3,500에서 $4,000가 들고요. 자가일 경우 중간주택 가격 8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기준으로 원리금 내고 은행 대출 30년 끼면 융자금 다달이 갚는 게 $2,000에서 $3,000 정도예요. 집 있으면 이것만 나가는 게 아니죠. 한국은 관리비, 미국은 HOA라고 부르는 단지 관리비가 나가죠. 이게 보통 $450는 해요. 일반 주택은 정원 $150, 수영장 관리비 $150가 HOA 대신에 나가고요. 거기에 전기세 $100, 가스비 $100, 물, 하수도, 쓰레기 $100는 관리비에 포함 아니에요. 그리고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가 1년 기준 집값의 1%가량이 나가니 $700라고 어림잡으면 집에서 살려고만 해도 $5,800 나왔어요. 렌트면 재산세 없고 관리비 없으니 $1,000 빠지겠네요. 미국은 차가 발이라고 얘기했죠. 교통비 계산해야죠. 4인 가족 중 어른 2명이 타고 다니는 차 중간 가격으로 4만 달러짜리 2대 구입 또는 리스하면 2대 할부가 $1,000에서 $1,200 나와요. 여기에 최소 차 보험 각각 $100, 기름값 한 대당 $200에서 $400, 요즘 전기차도 많으니 전기차 충전비 $100, 그리고 기본 차량 유지비, 엔진 오일, 타이어, 브레이크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거나 그 사악한 교통위반 티켓이라도 받는 날이면 집안 발칵 뒤집힌다니까요. 미국은 애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부모가 택시기사라 애들 교통비는 따로 없고 땅 넓으니 주차비도 없어요. 차량 수리비는 번외라 포함도 안 시켰어요. 이렇게 교통비가 $1,600 나왔어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 식비 알아볼게요. 마켓 비용 주 1회로 아무것도 안 샀네. $200. 넉넉하게 기준 $400 나와요. 적게 사고 자주 가면 좋겠지만 마켓이 가깝지 않고 맞벌이에 한국처럼 저녁이 길지 않아 주로 주말에 쟁여놓기 방식이 미국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주말에 코스트코 가면 무슨 관광객처럼 산더미로 담아 나와요. 그리고 마켓 보는 비용보다 더 무서운 건 뭐? 외식. 4인 가족 외식하면 $150는 그냥 나와요. 뭐 좋은 거 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한국 식당 가서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 $17.99에 세금 10% 붙고 팁 20% 내면 설렁탕 먹고 $100 나와요. 서민 음식 아니야. 비싸도 너무 너무 비싸. 진짜 이번 여름에 한국 가는데 쪄 죽어도 1일 3탕에 국밥에 머리 감고 샤워하고 한풀이하고 올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말만 싸구려 외식해도 $400에 좀 좋은 데 가면 한 달에 $1,000 쌉 가능이에요. 미국은 배달보다 포장을 투고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면 뭐 외식 비용은 추산 불가예요.
마켓 비용 1,000달러, 외식 비용 1,000달러, 식비는 2,000달러로 잡을게요. 이건 진짜 숨쉬는데 필요한 비용인데 핸드폰이랑 인터넷이요. 요즘 핸드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1,000달러짜리 핸드폰 3년 할부로 갖고 데이터 무제한에 보험까지 들면 한 대당 100달러 그냥 나와요. 핸드폰은 애, 어른 다 있으니 400달러예요. 집에 인터넷 없는 집 없잖아요. 초스피드 하면 100달러 넘고 중간 스피드는 60달러 정도 나와요. 그럼 인터넷으로 뭐 봐야죠. 넷플릭스 어카운트 한개 트면 10달러. 여기에 애들 디즈니까지 하면 10달러 추가. 청소년 여러분 음악 듣는 스포티파이까지 하면 10달러 추가예요. 그리고 사진은 왜 이렇게 찍어야 되는지 스토리지 모자라 애플 구글에 10달러씩 한 달에 갖다 바치고 드라이브 터야 되잖아요. 엄마야, 또 까먹을 뻔. 미국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마존 프라임 한 달로 나누면 15달러는 나와요. 엔터 비용만 415달러예요. 미국에 미친 건강보험 까먹을 뻔. 예전에는 건강보험 너무 비싸서 안 드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 보험이 없다고? 응, 아프면 죽어야 돼. 그래도 오바마 케어라고 정부 지원금 있는 국민보험이 생겼는데 이건 의무라 가입 안 하면 벌금 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소득 따라 보조금액이 달라지는데 금액은 천차만별이에요. 미국은 아주 부자거나 아주 가난해야 혜택을 받지 어중간하면 진짜 죽어나요. 그래서 회사에서 보험을 주는 경우 4인 가족 자기 부담금은 250달러 정도고 자영업자는 한 달에 1,200달러는 그냥 나가요. 여기에 생명보험이나 어뉴이티, 401k 같은 연금까지 나가면 개인차가 너무 커서 말을 못 하겠네요. 건강보험 700달러, 생명보험 300달러 이렇게 대략 잡으면 보험료 1,000달러예요. 여기까지가 집 5,800달러, 식품 외식 2,000달러, 교통 1,600달러, 엔터 415달러, 보험 1,000달러까지가 벌써 1,815달러예요. 이게 다냐고요? 설마! 어마무시한 교육비랑 1년에 한번 여름에 가족 여행 가면 이를 어쩔 거야. 그리고 경조사는 없고 나는 쇼핑도 안 하고 아마존 프라임 있으니 하다못해 그건 할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끼리만 사는 것도 아니고 남이랑 밥 먹고 스벅이라도 한번 마시는 건 포함도 안 시켰어요. 물론 집도 더싼 집, 더싼 차, 외식 안 하고 핸드폰 구형 들고 교육 안 하고 여행 안 가고 쇼핑 안 하고 경조사 쌩 까면 되긴 되죠. 진짜 1,000만 원 벌어도 거지라는 말이 뭔 소린지 알겠죠? 근데 이건 한국 사람이 선호하는 동네 중에서도 중간 동네 생활비예요. 한국에서 유학 많이 오는 동네 있거든요. 거긴 일단 집값이 어마무시 더 비싸요. 다음에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미국 사는지 알려줄게요. 이래도 미국 좋다고 계속 살기가. 결론, 약도 없다는 미국병 한번 걸리 봐라. 구독 꼭 눌러주이소.